야당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죠. 방금 전에 그 민주당에서 그 윤 대통령 탄핵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로 해서 임기 단축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개헌의 논의라는 건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정치적인 뜨거운 시점에 개헌 논의가 들어오면 모두가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그려왔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임기 단축을 할 거냐? 뭐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그리고 의도는 뻔하고요. 게다가 본인이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건설적이고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 128조가 있습니다. 128조를 보면 제가 숫자를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128조를 보면 임기 단축이라든가 그런 개헌 논의는 그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바꿔버리자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그게 어떤 다수당이 의회를 차지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다수의 힘으로 마구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헌법 정신, 나라의 계속 지속 가능성과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드리겠다는 헌법 정신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임기 단축을 해서 지금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헌법을 개헌하겠다? 저는 그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논의로 이 권력구조나 지금 AI 시대라든가 새로운 기술 시대에 맞는 헌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걸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말하는 논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끌어내리겠다는 것.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헌법적으로도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인용해서 특검법 의견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가 반윤을 넘어서 전륜이다 이런 독한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를 합리적으로 저희도 실용적이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할 거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